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하얀 도화지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수학선생님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은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이 공약 덕분에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문재인 후보가 사랑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죠. 어떻게 81만 개를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는데, 먼저 공무원의 수를 늘려서 17만 개의 일자리를 81만 개 중에서 확충을 하겠다. 첫 번째 방안입니다. 그리고 문 후보가 밝힌 두 번째 방안은 나머지 64만 개의 엄청나죠? 일자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 등에서 64만 개를 확충을 하겠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합해서 81만 개다. 그렇다면 재원은 21조 원을 들여서 이 81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21조 중에 공무원 17만 개를 만드는데 17조를 쓰겠다고 문재인 후보 측은 밝혀왔습니다. 21조에서 17조를 빼면 남은 4조 원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4조 원으로 과연 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경향신문은 장밋빛 계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예.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공무원 17만 개를 자막 좀 빼주시고요. 17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겠어요? 64만 개를 과연 4조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64만 개 중에서도 둘로 다시 나뉘어갔고요. 공공기관에 한 30만 개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으로 해서 재원 마련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유승민 후보가 81만 개 일자리를 21조로 계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40만 원인데 가능하냐라고 물어봤고, 이거는 사실상 유승민 후보가 잘못 물어본 거거든요. 예. 계산기를 하려면 81만 개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만 명에 하나는 금액으로 나누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게 되니까 4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명확하게 자신의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아, 유 후보님, 그건 유 후보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요라고 답변했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공방이 잘안 오갔던 측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만 꼽으면, 일단은 공무원을 증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5년에 있는 재정만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뽑아놓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액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추계한 저 예산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공기업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서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돈이 그만큼 들지 않는다는 거지만, 얼마만큼 뽑은 상태로서의 수익이 발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권자들에게 설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예. 이두 가지 문제가 핵심적인 공방, 내일 있을 토론회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성희 위원님, 저는 이두 가지 부분에서 문 후보 측의 공무원 17만 개 17조는 저는 설명이 됩니다. 유 후보의 주장과 달리 저는 이거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공기업 등에서 64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4조 원으로 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연 4조 원의 국가 재원만으로 적자 상황에 있는 공기업들이 64만 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요? 이런 그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 부분은 사실 저는 초등학생한테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편견도 없으니까 이거 유리하게 해석하고 불리하게 해석할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7만 개를 갖다 17조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 이것도 왜냐하면 말이 안 된다. 그 7급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월급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사람 하나를 채용하려면 그 월급만큼의 돈이 더 들어요. 예.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 비용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드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 이거 또 하나만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조 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제 시끄러웠죠. 공무원 연금 개혁 어떻게 합니까? 은퇴한 다음에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공무원 연금 다 주면서 국민연금 이렇게 묶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공기업 64만 개.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야 된다 해서는 저도 지지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돌봄 노동이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쪽 내에서 아래서 수익으로 해결하라는 건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공공기업입니까? 수익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거든요. 수익성을 따지려고 하면 일반 기업이 돼야 되죠.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점이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표 공약이니까 저는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국민들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 제안하고 싶냐면은 이 81만 개 중에서 공무원 17만 명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진영들은 반대가 많아요. 요 돈으로도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는 게 지금도 이제 젊은이들이 공직자로 예. 이렇게 가는데 거의 블랙홀처럼 될 것이다. 고용 구조가 라고 해서 반대가 많은데 근데 64만 개 일자리를 4조 원으로 공공부문에서 만들 수 있다면요. 제가 볼 때 매직 수준입니다. 마법이다. 네, 그거는 너무나 좋아요. 할 수 있다면은. 저거는 다른 후보들, 뭐, 안철수가 됐건, 홍준표가 됐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저는 문 후보 측에서 저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면은, 다른 후보들이 저걸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4조 원 가지고 64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비용 대비 편익이 뭐, 한 10배, 20배 장사가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문등불 쪽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이 나오는 게 64만 개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민간 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이 되는 거면 뭐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말이 바뀌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네, 가볍게 제가 한 말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뉴딜 정책으로 1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거긴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답을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후보는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그 실무자들이 만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 넘어갔는데, 두 사람 차이는 뭐였냐면, 문재인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고, 홍준표 예.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는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그냥 웃으면서 실무자가 만든 건데,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저는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과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력 후보들인 경우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서는 단순히 실무자나 정책본부장한테 맡길 게 아니라 본인이 철저하게 공부하고 진짜로 실현 가능한 재원 대책까지 내놓는 그러한 진지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과 정치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무상복지만 준다고 환호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복지를 준다는 건 좋은 건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좀 자세한 해법도 모든 대선 주자들이 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